주말 드라마 천하의 색 박장금. 입만 돌아가서 앉아있으면 다야? 그 꼬라고 앉아있으면 다야? 잠깐만. 나 노란 말이야. 노란 말이야. 내가 태어나서 똑같이 해줄 거야.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여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정금. 야, 어서 와라, 어서 와. 응?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요. 정금은 고마운 마음에 광순을 만나는데. 상민을 보내주고 괜찮겠어요? 아주 보내는 거 아니요. 왜 이래 얼렁뚱땅? 그래, 그렇게 웃어. 응? 다 허허 웃어버려. 뭘 하느라고 여자 아들 지훈에 대한 거칠어? 사랑으로 두 사람은 가족이 되고 맨날 싸움질만 해야 되는 형상만 손도 만만치가 않구만. 아유, 얼른 가서 잡곡밥 해먹여. 반찬은 뭐 잘 먹어요? 미역국 말고? 영덕계. 영덕계? 백합족. 백합? 그 백합족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데? 아니 무슨 애를 그렇게 입을 고급을 만들어놨어? 농담이야. 아유, 못 먹는 거 없어. 그날 저녁. 지훈이 때문에 큰맘 먹었네. 야야, 지훈아, 너 집에 가지 말고 아예 여기서 살아라. 덕분에 우리 좀 잘 먹고 살게. 잘 먹겠습니다. 정금은 오랜만에 행복한 아유, 시간을 보낸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 잘 살게요. 억울하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 잃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아, 많은 걸 배웠네요.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전과까지 있어서 일생 동안 십자가처럼 지고 가야겠지만 내 대신 죽어도 억울해하지 않을 엄마가 둘이나 있잖아요. 와. 오히려 자신을 챙겨주는 아들을 보며 정금은 가슴이 아려오는데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다음 날. 어머님, 드디어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누구야? 수출입파가 어젯밤에 다시 결성한 성업파를 쳤답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승호 놈이 칼에 찔렸는데 운 좋게 도망을 갔답니다. 한승호가 이제 눈이 뒤집혀서 물립을 안 가리고 최상민이를 끌어들이려고 할 거야. 이판 사판 마판 아닌가. 최상민이가 조직폭력의 행동대장이었던 지훈을 걱정하는데 수출입파와 성업파에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한편 엄마 광수를 찾아다니는 지훈. 예. 지훈아, 엄마인데 너 오늘부터 당분간 민지 앞에 꼭 붙어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갔는데 안 계셔서 시장에 나왔는데 옆에 아줌마가 벌써 이틀째 시장에 안 나왔대요. 핸드폰에서 전화도 안 받고. 관광을 갔으면 옆에 아줌마들한테 말 안 하고 갔을 리가 없잖아요. 성호, 이 자식이. 과연 정금은 위험에 빠진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주말 드라마 천하의 색 박장금이었습니다.